안녕하십니까. 마당탐사입니다. 경호왕 탐사 2부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빛이 많이 안 나고 구름이 간간히 덮어줘서 조금 탐사기가 났습니다. 좋고 노을소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모함돌 2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모함이 형이 잘 나오는 걸 선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앞뒤로 형이 잘 나왔습니다. 하단부에 나무를 아주 잘 그려놨네요. 경이 아주 잘 잡혔습니다. 경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때가 끼가지고 안 보이네요. 여름이 기대가 되네요. 일단은 각을 잘 만들어서 변화가 좋습니다. 올라옵니다. 이거 훌륭해 보이는데. 예. 좀 아쉽네. 좌측이 절벽이 돼가지고. 또 어쨌거나 기상은 너무 좋습니다. 예. 멋지네. 기상은 좋은데, 어이! 수반돌은 될 것 같나? 좀 아쉬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눕히면 절벽이고. 어쨌거나 이거는 한번 수반에 한번 언제나 몰랍니다. 색은 그리 좋지 않은데. 여기도 수리미 하나 바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네. 약하네, 약해. 수림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첩경성, 첩경. 첩경에 옷도 수림이 들었고요. 여러 컬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나가, 비나색이 하나 있는데. 실수, 실수.
소품으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수림이 예쁜. 인상서 있나? 인상서. 생긴 돌들이 많긴 많은데, 그러면 형은 잘 나왔는데 그림이 없네요. 그림은 좋은데 형태가 좀안 좋습니다. 수모 상태가 안 좋았고 아쉽네. 완전히 무슨 용이 한 마리 든 것 같습니다. 그림은 좋은데 형태가 안 나와서 아쉽습니다. 잠깐만. 꼬리가 안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뭐 염소 같기도 하고 닭 같기도 하고. 어쨌건 이렇게 봐야 될 돌인데 좀 마음이 많이 떨어지네. 오래 요쪽하고 좀 아까워. 컬러가 아주 좋습니다. 색 때문에 너무 깔끔하게 나온. 아따, 이거 뭐 수리모로서는 원백인데 형태가 안 잡히네. 좀 아깝네. 요거 좀 모양만 잘 잡혔으면 딱 좋겠는데. 아따, 이건 색채가 너무 좋습니다. 수리 한번 봐보지. 안타깝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아따. 요놈은 거의 막 홍석이, 홍석. 꽃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양각이. 달을 하나 박았는데,
왼쪽으로 버튼. 다른 들었는데 딸 모양이 반갑질 않아. 예, 한 3시간 돌아봤는데, 예, 뭐 아주 명품 성과 없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모두 종료를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주에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산청에서 마당 탐색했습니다. 감사합니다.